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은 김서울의 현대시 삼수갑산입니다. 삼수갑산은 지명이죠. 아주 깊은 산간 오지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사진보다는 훨씬 더 오지일 겁니다. 자, 삼수갑산을 통해서 김서울 시인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고립감과 절망감, 김서울 삼수갑산 해설. 개임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수 없으면 아쉽고 힘듭니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으면 아픕니다. 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 돌아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립감, 절망감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자,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 우리는 힘들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시는 김서울이 스승인 김억이 보낸 삼수갑산에 운을 붙여 보낸 답시로 일제강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답답함과 절망감을 보여줍니다. 삼수갑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하다고 알려진 함경남도 삼수와 갑산을 말합니다. 아마 개마고는 있는 데일 것 같습니다. 해발이 1000m 가까이 되는 오지죠. 자, 이곳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귀향지로 꼽힐 정도로 세상과 단절된 공간입니다. 화자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고립된 상황을 삼수갑산에 유폐된 상황이 주는 단절감과 절망감을 통해 그려내면서 자신에 대한 자조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차 안서 삼수갑산운. 자, 안서는 김억이죠. 자, 김억의 삼수갑산에 운을 붙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부제를 붙인 것처럼 이 시는 김억의 삼수갑산을 패러디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패러디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시의 화자는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외적인 상황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식민지 시대 삶의 터전을 빼앗긴 우리 민족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이런 답을 찾을 때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죠. 우리 문학 작품에서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이 있는데 외적 증거는 바로 외적 기준입니다. 기준을 두고 작품을 감상할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일제강점기 고향을 떠나온 시적 화자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 김서울의 삼수갑산 해설입니다. 삼수갑산 내 외안노, 삼수갑산이 어디뇨? 오고 나니 귀험타, 아하 물도 많고 산첩첩이라 아하하. 내 고향을 도로 가자. 내 고향을 내못 가네. 삼수갑산 멀더라. 아하. 촉도 지나니 예로구나. 아하하. 삼수갑산이 어디뇨? 내가 오고 내못 가네. 불기로다 내 고향. 아하. 새가 되면 떠가리라. 아하하. 님 계신 곳내 고향을 내못 가네. 내못 가네. 오다 가다 야속다. 아하.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아하하. 내 고향을 가고지고 오호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불기로다 내 몸이야. 아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아하하. 자, 삼수갑산을 능동적 존재로, 화자를 피동적 존재로 설정했습니다. 원래는 화자가 움직이고 삼수갑산이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정했고요. 그 삼수갑산에 갇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절망감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주객전도되었다고 할까요? 이런 설정으로 그 삼수갑산에 갇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절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수갑산 내 외안로. 삼수갑산이 어디뇨? 자, 사음보죠. 삼수갑산 내 외안로. 삼수갑산이 어디뇨? 자, 사음보를 기본으로 하고 있네요. 자, 삼수갑산은 함경도 삼수와 갑산으로요.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오지입니다. 자, 결국은 이 오지는 내가 여기 갔는데 마음대로 떠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의 제약을 뜻하고요. 자, 화자를 구속하는 공간이 됩니다. 자, 결국은 이 삼수갑산에 내가 콕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폐적 특성을 부각하여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는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결국은 꼼짝 내 고향도 못 가고 여기에 갇혀 있는 이런 처지는 우리 민족의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슬픔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고 나니 기흠타. 기흠타는 진짜 험하구나. 오고 나니 진짜로 험하구나. 아하, 아하하. 자, 요 아하, 아하를 일단 빼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고 나니 기흠타. 물도 많고 산 첩첩이라. 물도 많고 산이 첩첩하구나. 자, 물도 많고 산 첩첩은 물과 산의 물리적 특성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죠. 자, 여기서 아하하, 또 아하, 아하하, 음성상징어를 썼죠.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탄식과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음성상징어 아하하고 아하를 제외하면 사음보다 그죠? 아하 기엄타, 오고 나니 기엄타, 물도 많고 산 첩첩이다. 자, 삼수갑산에 유폐된 화자의 처지입니다. 자, 험난한 삼수갑산이고요. 내 고향을 도로 가자. 내 고향을 내 못가네. 자, 내 고향을 도로 가자. 내 고향을 내 못가네. 이렇게 사음보죠. 화자가 가고 싶은 곳인데 도로 가자고 해도 내가 못 간다. 자, 삼수갑산 멀더라. 자, 여기 음성상징어 아하하고 아하는 빼겠습니다. 촉도지나니 예로구나. 여기 사음보죠. 삼수갑산 멀더라. 촉도지나니 여기로구나. 자, 촉도지나는 촉나라로 가는 길인데요. 자, 촉나라로 가는 길의 어려움이다. 그죠?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 힘든 신양민의 처지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도 있고요. 앞에는 요도 있죠. 그 다음에 군화도 있는데요. 요 군화 아하도 있네요. 음성상징어 아하도 있고. 이런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고향에 가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마음. 그런데 갈수 없죠. 그래서 기향의 어려움입니다. 자, 삼수갑산이 어디뇨? 내가 오고 내못 가네. 자, 사음 보고요. 자문자답이죠. 어디뇨? 물어놓고 내가 또 답을 하잖아요.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절망적 현실에 대한 탄식을 보여줍니다. 불길로다. 돌아갈 수 없다죠. 뒤에도 불길로다가 나오는데요. 내 고향. 자, 아하, 아하, 음성상징어는 생략하고요. 새가 되면 떠가리라. 돌아갈 수 없는 내 고향이지만, 새가 되면은 떠서 날아갈 수 있죠. 돌아갈 수 없다. 자, 새가 될수 없죠, 내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절망적 현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뭐, 고래가이 중에도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화자의 정서 이런 걸 드러내는 부분이 있었죠. 새가 되어 고향에 가고 싶은 바람, 자 가고 싶은 고향, 정석가입니다, 그죠? 고래가이 중에 정석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이별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고래가이가 있습니다. 정석가 검색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님 계신 곳내 고향을 내못 가네 내못 가네. 자, 님 계신 곳,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공간이고 그리움의 대상이 되겠죠. 그 고향을 내가 못 가지요. 오다 가다 야속타 아하 아하 음성상징어는 생략하고요. 오다 가다 야속타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사실은 내가 간 곳이잖아요.
내가 간 곳인데 날 가두었다고 주객 전도된 표현으로 절망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으니까 자연물의 인격적 속성을 부여해서 애달픈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의인법이죠. 자, 임계신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자, 그리움임이고요. 자, 내 고향을 가고지고, 내 고향을 가고 싶고, 오호,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내 고향을 가고 싶은데, 자,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이 삼수갑산은, 화자는 거의 삼수갑산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폐적 공간입니다. 가두어 놓은 공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불길하다. 돌아갈 수 없다. 내 몸이야.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자, 못 벗어난다.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화자의 자조적 태도를 단정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삼수갑산에 갇힌 화자의 절망감입니다. 갈수 없는 슬픔이 드러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성격은 향토적이고 외향적이고 또 영탄적입니다. 주제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고립감과 절망감,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갈수 없는 슬픔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고 싶은데 못갈때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 삶에 대한 탄식입니다. 자, 특징. 삼수갑산을 능동적 존재로, 화자를 피동적 존재로 설정하여 삼수갑산에 갇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하, 아하. 자, 요 음성상정의 쓰인 부분인데요. 아하를 제외하면 사음보의 율격을 보여줍니다. 자, 운율은 우리 음수율, 음보율, 또 음유율이 있죠. 물론 이제 요게 외제율이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제율도 있다 그죠? 자, 유사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운율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공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고요. 공간이 폐쇄적 공간이잖아요. 반복과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객 전도된 표현으로 화자의 상황을 드러냅니다. 내가 갇혀 있는데 산이 나를 가두었다고 이야기했죠.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중심의 공부 부탁합니다. 자, 여기 풍경 있는 교실과 교실박이 유행한 네이버 TV와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어공부 잘하는 법을 누르면 국어공부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오늘 김소울 시인의 삼수갑산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